네,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창원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임예은 기자,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? 네, 오늘도 어제처럼 조사는 10시쯤 시작됐습니다. 어제는 오후 4시,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이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6시 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 건강 문제로 짧게 조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조사가 좀 길어지더라도 마무리하자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명태균 씨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. 중간에 잠시 쉬고 오후 5시 반쯤 다시 조사가 시작돼서 8시 넘어서야 마칠 걸로 예상됩니다. 네, 명태균 씨가 받는 의혹이 여러 가지인데 마무리하겠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일까요?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돈이 오고 간 혐의, 의혹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. 어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9천만 원이 이왜명 씨에게 건너갔는지 집중 조사했고요. 오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. 명 씨는 김전 의원에게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. 또 예비 후보자들의 돈은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들어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. 이렇게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거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6천만 원, 진회할 때 3천만 원, 9천만 원 빌려줬습니다. 네,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? 일단 오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또 마무리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요. 이 정치자금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조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. 검찰은 돈의 흐름도 파고들었지만 명 씨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냐 이 부분도 따져보고 있습니다.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넬 때명 씨의 힘을 믿고 준게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. 또 어제 조사에서 명씨 휴대전화기와 녹취 등 자료 횡방, 그리고 명씨 발언에 대해 캐물었던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.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.